울산 지역 버스 이용 만족도가 전국 꼴찌인데 개선 대책이 없는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거론됐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쟁점을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그만큼 버스 의존도가 높지만 배차 간격이 타시도의 2배 정도 되는 등 만족도는 턱없이 낮습니다. 실제 울산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점수는 7점 만점에 4.68점으로 특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배차 시간 간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기사와 역무원 친절 만족도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울산시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수년째 만족도 꼴찌인 버스 정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만족도가 우리가 광역시중에 꼴찌예요, 꼴찌. 그래서 이게 4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도 이걸 계속 방치한다는 게 그 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식을 안 가진다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유일하게 버스만 대중교통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너무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우측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 자체를 도심만 아니면 우측은 따로 이렇게 또 운영할 수는 또 없다 보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의 안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전거가 아파트 입구에 내렸는데 어린애가 뛰어가서 부딪혀서 넘어졌다. 그 책임을 지금 누가 했습니까? 모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남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울산시하고 그 협약 관계인데 그 협약 관계를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조항, 그리고 안전보 관계, 말씀하신 표준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도 한번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박병석 의원은 택시 운전기사 고령화와 육부제로 인한 사고 위험 상승에 대한 대책을, 장윤호 의원은 관극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